다같이 미술 학원의 수희쌤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왔네요, 제가. 이번 시간에는 연필 소개 영상을 찍어볼까 해요. 물감만 계속 했었는데 연필 막 소묘 이런 것도 다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. 실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통 케이스입니다.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, 아마. 어떤 게 들어있냐면 연필, 그리고 깍지들, 그리고 칼, 찰필. 얘는 떡지우개인데요.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거는 평소에 그냥 제가 사용하는 필통이어서 뭐 빼거나 더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왔습니다. 제가 소묘할 땐 이 정도? 좀 사용감이 있죠. 자가 들어있고요. 얘는 20cm예요. 20cm자. 요 안에 딱 들어갑니다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지우개. 요 화홍 지우개인데요. 이 화홍 지우개는 뭔가 지우개 가루가 막 푸슬푸슬 날리지 않아서 제가 좀 선호하는. 자, 이거 찰필 혹시 보셨나요? 찰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얘가 굉장히 연필같이 생겼는데 연필로 이렇게 칠을 하다가 이 찰필로 이렇게 문질러주면 번지면서 안에 밀도가 차거든요. 그냥 이런 용도예요. 이걸 깎을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이렇게 썰면 안 되고 약간 지그재그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잘 썰려요. 아니면은 사포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갈아도 됩니다. 제가 가장 선호하는 칼인데요. 칼, 뭐, 칼, 이? 뭐라고 하지? 요 대는 솔직히 편한 거 사용하시면 돼요. 그리고 저는 이 날. 요게 30도 칼 날이거든요. 굉장히 뾰족하죠. 그래서 이게 진짜 잘 잘려요. 지우개 같은 것도 그냥 일자로 쓰지 마시고 잘라서 사용을 하시면 더 많은 각으로 깨끗한 면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. 그 깍지는 제가 사이즈별로 갖고 다니는데요. 이 짧은 깍지도 있고 이렇게 긴 깍지도 있어요. 상황에 맞게 이런 짧은 연필, 몽땅 연필을 요 깍지에다가 얘를 이렇게 내리고 낀 다음에 다시 얘를 조여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하면 그냥 원래 사이즈 연필 정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. 얘는 소묘를 할 때 톤을 까는데 약간 긴 연필로 톤을 깔거든요. 긴 연필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. 이 끝쪽을 잡고서 싹 연필을 깔아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깍지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? 그리고 뭐 색깔 있는 것도 있고 육각 깍지도 있고 많은데 편하신 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연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아시는 연필은 톰보 잠자리 연필이랑, 보이시나요? 요 잠자리 연필이랑 스테들러에서 나온 요 파란 연필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시면 이 친구는 약간 돌 질감이나 뭐 가죽 질감, 거칠거나 뭐 오돌토돌하게 나와 있는 질감을 표현할 때는 이 톰보 연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. 근데 일본 거예요, 여러분. 이건 이미 옛날에 사는 거라서 어쩔 수 없습니다. 비겁한 변명입니다! 네, 이 독일제 설명해 드릴게요. 이 스테들러는 독일제인데 얘는 같은 사비를 사용해도 조금 더 부드럽고 딱딱해요, 심이. 쓸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와요. 얘는 약간 퍼석퍼석하게 나오거든요. 얘는 부드러운 결을 표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털질감이나 도자기나 플라스틱, 유리 이런 거 할 때는 이 연필 사용하시면 좋아요. 근데 이 연필 사용할 때 저는 EH나 HB 뭐 이 정도가 가장 그 질감 표현하기에는 맞는 연필이라고 봅니다. 이 연필 있어요. 얘도 스테들러에서 나온 연필이에요.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얘도 스테들러에서 나온 제품이긴 하거든요. 같은 사비로 비교를 해드릴게요.
같은 회사 같은 이름의 제품이긴 해요. 근데 얘는 블랙이라는 게 따로 붙어있긴 하거든요. 여기 머리 부분을 자세히 봐주세요. 보시면 반짝거림이 좀 다르죠? 요 까만 연필이 훨씬 더 진해요. 얘가 약간 색연필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앞쪽에 포인트 같은 부분 강조해줄 때 얘로 마무리할 때 찝어주는 정도? 그리고 우리의 일본 제품이긴 한데 이건 모노백이라는 제품인데요. 얘도 옛날에 사놔서 제가 필통에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죠.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얘도 이전 톰보우랑 같은 제품이긴 한데 금띠가 박혀있어요, 끝에. 그래서 좀 더 비싸요. 그리고 얘가 조금 더 사용감이 부드럽고 요철이 얘보다 덜 심합니다. 그 질감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얘가 조금 더 부드러워요. 그래서 얘는 톤을 한번 싹 깔아준 다음에 그 휴지 같은 걸로 살짝만 문질러주시면 결이 좀 예쁘게 잡히니까 그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연필은 제가 사용하는 거는 요 네 종류고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는 요 파란 연필입니다. 그리고 연필을 샀을 때 HB, B, H, 그 다음에 EH, 4H, 뭐 여기 3H도 있고 그 다음에 6H, B, EB, 4B, 6B, 8B 막 등등등 쭉 있어요. 연필 중간에도 3, 4, 5 이렇게 쫙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H는 하드의 약자예요. 요 하드의 약자고 B는 블랙의 약자입니다. 이 여기에 붙은 숫자가 커질수록 B 쪽으로 갈수록 연필 심이 진해져요. 하드 쪽으로 갈수록은 연필이 점점 딱딱해집니다. 그리고 얘랑 반대로 얘 이 심은 심의 세기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물러져요. 이쪽은 연필의 진하기는 옅어집니다. 그래서 얘는 엄청 연한데 심이 엄청 딱딱해요. 그리고 얘는 심이 엄청 진해지는데 대신에 심이 물러요. 그래서 연필을 깎을 때 6B 같은 거는 제가 이렇게 연필 깎기로 깎거든요. 그리고 얘는 엄청 길게 강조를 하자면 요 정도로 깎습니다. 그러면 이 가운데 애들은 그냥 얘네에 맞춰서 깎아주시면 돼요. 그럼 HB는 이 중간쯤 되겠죠. 그러면 이 강도 때문에 연필이 그렇게 부러질 일이 많이 없을 거예요. 이걸 모르고 그냥 다 똑같은 길이로 깎아놓으면 나중에 다 부러집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잘 숙지하시고 깎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떡 지우개 있잖아요. 됐다. 보이세요? 찰흙 같죠? 이렇게 늘어납니다. 아주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죠? 근데 이건 뭐냐면 톤을 빼낼 때 사용하는 용도거든요? 보시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어요. 근데 만약에 그림을 그리다가 내가 톤을 조금 어둡게 칠했어. 그랬을 때 여기를 눌러서 빼주시면 돼요. 아주 간편하죠. 그리고 여기에 묻은 친구는 그냥 다시 처음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없어집니다. 이거를 좀 오래 사용하시거나 많이 문질렀을 때에는 이 자체가 좀 까매지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거 사셔도 돼요. 근데 얘는 한번 사면은 거의 새로 안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만큼 뭐 소멸을 망칠 일이 많진 않으니까. 그리고 얘는 꼭 사용을 다 하셨으면 이 통에 다시 넣어서 모양을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통에 다시 넣어주세요. 안 그러면 나중에 좀 여름이나 이런 날에는 이게 다 들러붙더라고요. 통에 넣어서 보관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쵸?
거에 이런 사용감 있는 더러운 면봉이 있네요. 마찬가지로 찰필보다 더 얇게 쓰고 싶을 때 문지르시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간단한 연필 설명을 마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소묘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.